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이노베이션 G라고 되어 있죠. 연역석입니다. 연역석은 이노베이션 그 밑으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하위 스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 스쿨이에요. 하위 스쿨로부터 해시를 수집해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노베이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혁신에 관련해서 제반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게 될 거예요. 밑에 있는 건 하부 하위 스쿨들 뭐죠? 지금 현재 뭐 둘, 넷, 여섯, 여덟, 여섯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은 여기 프로덕션 프로덕트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프로덕션 파트죠. 중복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파트하고 밑에 있는 프로덕션하고 상당히 두 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혁신이에요. 혁신, 이노베이션. 간단한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대비 효용을 높일 방법. 비용 대비 효용. 비용 대비 효용을 높일 방법을 찾는 거고. 그리고 보다 고급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보다 고급 문화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의 고급화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 과 문화의 고급화, 조금 수준을 높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생, 그렇죠? 상생,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형태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고급화해서 바꾸자는 거고, 그리고 비용 대비 효용을 높여보자는 거, 그렇죠? 그것이 이노베이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에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뭐 화장실, 빌딩, 터빈 이러한 것들이에요. 요게 종류가 많아요.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100가지 전체를 다 제어하는 상위 모듈입니다. 상위 스쿨, 혁신. 그죠? 밑에 있는 하위 스쿨들이 해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상위 스쿨 이노베이션으로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노베이션은 연습이죠. 연습은 여기서 밑에 있는 하위 스쿨들로부터 해시를 수집해서 새로운 해시를 만든 다음에 그 해시를 상위 자기의 또 상위 스쿨인 제주 AI 교육도시로 보내주는 것. 그게 요 이노베이션 상위 스쿨의 역할입니다.